잠깐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아마 여기 와 계신 여러분들도 다 미디어 업계에 종사하시거나 미디어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보시려고 하거나 아니면 하실 그런 분들이라고 믿고 오늘 강연을 진행할 텐데요. 저는 여러분들처럼 한 20년 정도 미디어 업계에 있었습니다. 뭐 소니 하모닉이라는 업체에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여러분들의 그 미디어 워크로드를 클라우드에 구축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지금 변화와 혁신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들이 바뀌고요. 기존에 TV를 보던 고객들이 다 모바일로 무게중심이 많이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업체들, 넷플릭스라든지 BBC라든지 뭐 훌루, 아마존 프라임 그런 OTT 업체들이 상당히 이런 온라인 업체들이 저희의 전통적인 TV 산업을 많이 위협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주도하는 요인들은 역시 기술 혁신에 근간을 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미디어 워크플로우 그리고 미디어의 트렌드 그리고 미디어로 할 수 있는 것들 뭐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을 결합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미디어 업계 현황 그리고 미디어 서비스와 고객 사례 그리고 저희가 이제 미디어 워크플로우 AWS 미디어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시연을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제가 미디어 업계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주에 사실 NAB라는 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글로벌하게 이 방송 미디어 업계의 가장 큰 컨퍼런스입니다. 라스베가스에 열리고요. 그리고 약 20만 명의 고객들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약 천여 개 업체가 벤더들이 와서 이제 각종 쇼케이스라든지 기술을 시연하는 그런 컨퍼런스인데요. 4일 동안 열렸고요. 전통적으로 제가 NAB를 거의 20년 동안 지금 계속 매년 갔었는데 그 카메라든지 제작 장비들, 스위처 뭐 이런 베이스밴드 제작 장비들이 사실은 어떤 메인스트림이었다면 지금은 AR, VR, MR, 5G를 활용한 어떤 미디어 기술 그리고 머신러닝,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상당히 대세가 되고 있고요. 역시 제작 포커스에서 서비스 포커스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희 AWS도 부스가 있었고요. 천여 건이 넘는 미팅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그 부스 중에 가장 붐비는 부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많은 벤더들이 클라우드를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클라우드 없이는 이제 미디어를 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저희가 변곡점을 맞는 것 같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고객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 20년 동안 방송 미디어 시청자의 변화를 보게 되면 사실은 저희 업계가 20년 전 정도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TV가 보급이 됐고요. 그 다음에 IPTV라든지 케이블 TV가 보급되면서 양방향 서비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변곡점 가운데 이 모바일 서비스로의 이동, 모바일로의 이동이 굉장히 큰 사실은 큰 변곡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왼쪽 차트에 보시게 되면 모바일로 이제 컨텐츠를 소비하는 경향이 굉장히 뚜렷해지고 있고요. 전통적인 TV, 라디오, 신문 같은 것들은 좀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지금 넷플릭스를 많은 컨텐츠 제작 업체라든지 유통 플랫폼 업체들이 넷플릭스를 많이 견제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넷플릭스는 승승장구를 하고 있고요. 미국은 전통적으로 컴캐스트라든지 이런 케이블 MSO가 굉장히 강한 시장입니다. 페이 TV 업체들이. 넷플릭스가 2017년 Q1을 기점으로 페이 TV를 넘어섭니다. 저희한테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겁니다. 확실히 TV에서 모바일로 중심이동이 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잘 느끼시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넷플릭스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뭐 넷플릭스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지금 소위 말해 잘 나간다는 컨텐츠 유통 사업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를 보면 데이터 드리븐, 그러니까 데이터를 철저하게 기반으로 해서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높이는, 향상시키는 그런 것들, 그리고 레커멘데이션, 저희가 추천이라고 하죠. 컨텐츠 추천 같은 것들을 머신러닝에 근간을 해서 이제 하는, 그래서 75% 이상의 소비자가 머신러닝에 의해서
콘텐츠를 소비한다라고 넷플릭스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의 추천에 의해서 개인화된 콘텐츠가 4배 이상 더 많이 노출된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고 넷플릭스는 이런 고객에 대한 인사이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본인들이 소싱하거나 아니면 제작에 대한 콘텐츠가 뭔지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2017년 기준으로 한 7조 정도의 제작이나 콘텐츠 소싱 비용을 사용을 했는데 그 중에 1조 정도를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쓸데없는 콘텐츠에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는 다양한 방면으로 머신러닝과 이제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계시고요. AWS의 한 5만 대 가량의 인스턴스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큰 고객 중에 하나입니다. 올인 고객 중에 하나죠, AWS에. 또 하나는 중요한 트렌드가 오리지널 콘텐츠의 중요성이 증가합니다. 제가 서두에 또 말씀드렸듯이 많은 업체들이 지금 넷플릭스를 타겟으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를 꺾을 만한 지금 그 경쟁 업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죠. 어제 신문에도 보시면 이번 2018년 Q1에 750만 명이 사용자가 급증을 하고 주가가 완전히 뭐 지금 한 다섯 달 전보다 2.5배 이상 상승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디즈니와 20세기 폭스사가 2017년 말에 합병을 합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를 타겟으로 넷플릭스에는 더 이상 콘텐츠를 공급하지 않겠다. 그리고 본인들의 OTT 플랫폼을 만들어서 2019년에 런칭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넷플릭스, 이런 디즈니나 20세기 폭스사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유통 플랫폼 업체들, 텔코, 그러니까 통신사들과 콘텐츠사의 결합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넷플릭스를 견제하기 위한 그런 행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 보라색 부분이 지금 이런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 콘텐츠 사업자들이 내놓는 시리즈물의 숫자입니다. 초록색 부분이 방송이고요. 그 밑에 부분이 이제 페이티비 케이블이나 이쪽에 이제 콘텐츠인데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뭐 옥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국 콘텐츠에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온라인 콘텐츠사들이 오리지널 콘텐츠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012년, 13년도에 혹시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넷플릭스의 오리지널을 아실 겁니다. 그 시점부터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가 급증하게 됩니다. 주가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날 이제 넷플릭스가 된 건데 다만 뭐 오리지널 콘텐츠만이 모든 거를 다 해결해 준 일은 아니겠죠. 서비스를 개선하고 유저의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개선하고 이런 것들 모두 데이터에 기반을 한 추천 시스템 다양한 것들이 합쳐서 이제 넷플릭스가 오늘날의 넷플릭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콘텐츠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전히 콘텐츠 is king이라는 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통신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의 결합, 컴캐스트가 MBC 유니버스를 몇 년 전에 인수를 했죠. 그래서 사실 컴캐스트가 계속해서 타임워너 인수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FCC에서 승인을 거부당합니다. 왜냐하면 독점적인 우려 때문에. AT&T가 타임워너를 이제 엄청난 가격에 도박을 하는 거죠. 인수를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온라인 쪽의 광고 수입이 지금 TV 광고 수입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 추세고 이 추세는 계속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역시 그런 모든 것들의 자구책 때문에 이런 통신 사업자들도 미국에서는 사실 더미 파이프라고 부르는 이런 큰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들의 비즈니스 밸류가 없다는 건데 거기다 콘텐츠를 더해서 타겟 광고라든지 고객의 인사이트는 본인들이 잘 아니까 같이 본인들의 파이프의 가치를 상승시켜서 콘텐츠 유통을 하겠다라는 그런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생존을 위한 빅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클라우드가 주는 베네핏들을 잘 활용한 넷플릭스라든지 아마존 프라임, 그다음에 훌루 같은 업체들이 그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서 클라우드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장표보다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여섯 가지를 기억하고 가시면 클라우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시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클라우드는 초기 투자 비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사실 선투자 비용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선투자 비용이 필요 없는 경쟁사와 관계없이 저희가 이제 가격 인하를 했기 때문에 선투자도 필요 없으시고 그리고 저렴하게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한 만큼만 여러분들 내면 되고요. 그리고 서버라든지 네트워크에 대한 캐파시티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AWS는 오토 스케일에 아주 좋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늘었을 때 트래픽이 늘었을 때 자동으로 확장시키고 그리고 다시 줄어들면 자동으로 감소시키는 그런 아주 좋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용 절감을 하면서 아주 효율적으로 리소스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에이자일리티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민첩성, 혁신의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고 컨슈머도 빠르게 바뀌고 있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환경도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도로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100여 가지의 이런 서비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속도를 굉장히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베네핏들이 사실 여러분들의 본연의 비즈니스만 포커스하고 인프라 관리라든지 리소스 관리는 저희한테 맡겨달라라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확장이죠. 여러분의 오리진 서버가 어디 있던 간에 여러분들 5분 만에 전 세계 어디든 콘텐츠를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베네핏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혁신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금 말씀드린 클라우드의 장점을 가지고 이제 성공적인 미디어 사업을 하시는 고객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스크립트는 대용량 네트워크를 위해서 이제 스노우볼을 사용하고요. 다양한 업체들이 인제스트라든지 컨텐츠를 업로드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렉트 커넥트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스노우볼이라는 물리적으로 데이터 센터까지 데이터를 입수시켜주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포스트 프로덕션에서는 저희가 2016년도에 인수한 띵크박스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이제 렌더링 리소스를 빌려 쓰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이제 퓨즈 FX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렌더링 리소스도 클라우드에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미디어 공급 관리라든지 아니면 컨텐츠 관리,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MEM, 미디어 어셋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아카이브 쪽에 이제 터너라는 업체는 완전한 서버레스 기반의 저희가 람다라든지 SQS, SNS, 뭐 다이나모DB 서버레스 기반의 CMS를 완성하고요. 그 CMS 기반으로 컨텐츠 입수되는 것부터 천여 개에 배포되는 글로벌하게 배포되는 자동화를 완성하셨고요. 소니 DADC도 굉장히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NAB에서 저희가 미팅을 잠깐 했었는데 소니 DADC 같은 경우는 20페타 정도의 온프레미스 아카이브를 갖고 있다가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시는데 약 2분의 1의 TCO를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폭스는 저희 글레이셔나 S3라는 스토리지와 엘레멘탈 미디어 프로세싱을 사용해서 미디어 어셋 매니지먼트를 성공적으로 하신 케이스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린 송출, 분배, OTT 쪽에는 굉장히 많은 저희 커스터머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디스커버리는 전 세계 300군데의 컨텐츠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송출을 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기반으로 다 전화를 하셔서 미국에 지금 라이브 100개 채널, 글로벌하게 300개 채널을 지금 라이브로 클라우드에서 송출을 하십니다. 넷플릭스, 훌루, BBC, 푹, 한국의 푹이죠. 거의 AWS에 올인하는 고객들입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OTT 사업을 잘 하고 계시고요. 주로 저희는 오늘 제가 이제 스트리밍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퍼블리싱 쪽에 이따가 다다음 세션에 저희가 이제 머신 더 포스트에서 오신 분이 강연을 하게 될 텐데요. 디지털 신문, 종이 신문에서 디지털로 어떻게 혁신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인제스트부터 송출과 분배까지 그리고 OTT 서비스까지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을 다양하게 활용한 고객들이 많으신데 시스펜은 저희 레코그니션, 아마존 레코그니션을 활용해서 셀러빌리티 추출, 인물에 대해서 사실 매뉴얼로 다 메타데이터 태깅을 했었는데 자동으로 레코그니션을 활용해서 워크플로우를 한 3분의 1 정도로 단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NFL이나 MLB는 경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억 개가 들어오는 클릭 스트림이 됐든 그 경기에 대한 정보들을 입수를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1초 만에 다시 그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태틱 서비스를 잘 런칭해서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고객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타겟 광고를 하는데 잘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AWS 미디어 성공 사례를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본론입니다. 그 AWS 미디어 서비스 소개랑 고객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요. 잠깐 동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저희 AWS 미디어 서비스에 관련된 프로모션 동영상인데요. It's now unfolding months. The cloud is revolutionizing the way we work, the way we learn, the way we entertain. This revolution is transforming the video industry, with migration to the cloud increasing exponentially. From video servers to media services. 이게 원래 원본이고요. 저희가 지금 보여드릴 거는 아마존의 트랜스크라이브, 트랜슬레이트, 그 다음에 폴리를 사용해서 자동 번역을 하고요. 자동 자막을 입히고 그리고 더빙을 하는 동영상을 프로모션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과거 수십 년이 걸렸던 기술 변화가 이제는 수개월 만에 가능하고 클라우드는 우리가 일하는 방식의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혁신은 비디오 서버에서부터 미디어 서비스에 무한한 인프라에서 무한한 용량, 채널 라인업에서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스트리밍에 이르기까지 클라우드가 변화를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AWS 미디어 서비스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방대한 기능들을 결합합니다. AWS의 엘러멘트의 비디오 전문성을 결합한 클라우드는 어디서든 클라우드로 여행하는 동안 모든 디바이스에 프리미엄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온디맨드 서비스 TV 채널을 시작하거나 유연한 인프라 및 단순화를 통해 전 세계에서 라이브 이벤트를 방송하고 확장 가능한 미래에 준비된 비디오 워크플로우의 핵심을 형성하는 클라우드 기반 페이즈고 서비스가 있습니다. 고객은 비디오 운용의 중요한 문제에 집중하며 서비스 범위를 넓히고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AWS의 엘러멘트는 미디어 경험을 완벽하게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폴리의 음성 서비스가 이제 한 가지 음성만 지원을 하고요. 다양한 이제 보이스도 지원할 예정인데 약간의 트랜슬레이션 과정에서 센텐스를 어디서 끊어야 되는지에 대한 약간 그런 어저스먼트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AWS 미디어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서비스의 제목만 보고도 어떤 서비스인지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디어 컨버트는 여러 가지 파일을 S3라는 스토리지로 입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배포를 하든지 뭐 아카이브를 하는 다양한 포맷으로 스트리밍 포맷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아카이빙 포맷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편집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 미디어 라이브 같은 경우는 실시간 스트림을 HLS라든지 RTMP 같은 실시간 스트림을 클라우드로 받아서 클라우드에서 어댑티브 스트림을 만들고 실시간으로 다시 오리진 서비스를 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미디어 패키지는 오리진 서비스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여러분들이 DRM을 컨텐츠 보호를 위해서 이제 DRM 패키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타임시프트 같은 캐치업이나 타임시프트 같은 타임머신 기능을 72시간 동안 윈도우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미디어 스토어 같은 경우는 S3와 맴캐시를 결합한 저희 라이브 전용 스토리지입니다. 미디어에 옵티마이즈된 스토리지고요. 굉장히 레이턴시가 낮게 여러분들이 라이브 오리진 서비스를 해줄 수 있게 하는 그런 스토리지입니다. 미디어 테일러는 그 타겟 광고라든지 개인화 광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의 스태킹을 보시게 되면 모든 AWS 서비스 다이렉트 커넥트라든지 전용선으로 저희 이제 클라우드에 입수시킨 다이렉트 커넥트 그리고 클라우드 포메이션 이 전체 스태킹에 대한 템플릿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포메이션 그리고 서버레스 컴퓨팅의 람다 그리고 클라우드에 일어나는 모든 로그라든지 여러 가지 매트릭에 대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클라우드 와치 그리고 CDN 서비스인 이제 라우트 53 그리고 클라우드 프론트 CDN 서비스까지 결합해서 완전한 서버레스 컴퓨팅으로 CMS-less하게 여러분들이 자동화해서 콘텐츠를 라이브 콘텐츠나 VOD 파일을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아마존 레코그니션 비디오 방금 보셨듯이 레코그니션 비디오나 아니면 트랜스크라이브 같은 그리고 트랜슬레이 같은 서비스를 사용해서 자막을 자동화한다든지 메타데이터 태깅을 자동화하는 서비스를 같이 결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고객들이 저희 이 미디어 서비스가 작년 11월 말에 리인벤트에서 런칭을 했는데요. 런칭 시점에서 바로 프로덕션에 들어간 고객 리스트고요. 현재는 200여 군데의 고객들이 런칭을 준비하거나 그리고 혹은 프로덕션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가장 간단한 VOD 워크로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입수는 저희 S3를 사용합니다. S3의 컨텐츠가 떨어지면 S3 로그 이벤트가 발생할 거고요. 이거를 람다가 받아서 미디어 컨버터 API를 콜합니다. 그리고 미디어 컨버터는 다양한 여러분들의 스트리밍 품에 HLS- 아마 뭐 MS 스트림, 스무 스트리밍 같은 혹은 MP4 아카이브용 MP4 그런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미디어 스토어 혹은 S3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클라우드 프론트의 엔드포인트로 여러분들 서비스를 시작할 수가 있죠. 이거는 서버레스하게 만들어진 자동화에 대한 얘기고요. 여러분들의 고유의 CMS라든지 아니면 백엔드 시스템이 있다면 이런 람다 대신 여러분들의 CMS 서비스를 가지고 미디어 컨버트의 API를 콜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제작에 대한 변화, 배포용 라이브러리를 변화하거나 아니면 UGC라든지 OTT 그리고 여러분들 교육 같은 서비스에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마지카가 저희 대표적으로 먼저 사용하시는 고객입니다. 이마지카는 일본에서 가장 큰 프로덕션 하우스입니다. 일본의 대부분의 방송사의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고요. 동남아시아나 아시아권에도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마지카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컨텐츠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거죠. 그리고 비용을 줄이고 워크로드를 줄이는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컨텐츠를 딜리버리할 수 있는 SLA를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마지카도 지금 저희 미디어 컨버터와 S3 그리고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하시면서 아주 만족하시면서 지금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라이브 워크플로우가 되겠습니다. 주로 저희 미디어 라이브에서 하는 서비스가 될 텐데요. 스튜디오나 방송사에서 나오는 베이스 밴드는 당연히 클라우드에 입수시키려면 그라운드 앵커드를 사용하셔가지고 IP 형태로 바꿔서 클라우드에 입수시켜야 되겠죠. 저희 엘레멘탈 라이브 앵코더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워크 프로세스인데요. 뭐 e-게이밍을 하거나 아니면 개인 컨텐츠 같은 것들을 개인 홈쇼핑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에서 여러분들 휴대폰이나 아니면 PC를 이용해가지고 실시간으로 클라우드에 입수시킬 수가 있습니다. 주로 RTMP라든지 아니면 HTTP 프로토콜의 HLS나 뭐 대시 같은 걸 사용하실 텐데요. 이런 소스들을 입력을 미디어 라이브에서 받습니다. 받아서 어댑티브 비트레이트를 생성을 합니다. 어댑티브 비트레이트는 여러분들이 아마도 아실 텐데 여러 가지 프로파일을 만들어가지고요. 컨슈머 디바이스의 그 네트워크에 대한 보장을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의 상황에 따라서 낮은 비트레이트, 높은 비트를 자동으로 바꿔주는 그런 스트리밍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패키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DRM을 패키징을 한다거나 아니면 타임시프트 기능을 위해서 라이브가 나가고 있는 중에 전에 걸로 돌려보기, 중간에서 스크러빙을 하면서 다른 걸 찾아보기 뭐 그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미디어 패키지라는 그리고 클라우드 DBR, 클라우드의 개인화 컨텐츠를 라이브 나가는 걸 저장해서 나중에 다시 보기 같은 서비스를 미디어 패키지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미디어 스토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 미디어 스토어가 패키지보다는 레이턴시가 약간 레이턴시가 더 향상된 스토리지입니다. 그래서 레이턴시가 굉장히 중요한 퀴즈쇼라든지 요즘에 많이 클라우드로 많이 하시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미디어 스토어를 사용해드리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프론트의 엔드포인트로 바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저희가 매니지하는 관리형 서비스고요. 서버레스 기반입니다. 24x7의 라이브 워크플로우를 당연히 지원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벤트 채널, 매번 이런 OTT 스트리밍을 안 하는 예를 들어서 행사라든지
게임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벤트 채널을 여러분들이 일라스틱하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내 교육 방송, 사내 교육이라든지 사내 방송 사장님 말씀 뭐 이런 것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라이브로 OTT로 스트리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이브리드 라이브 서비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존에 방송사에 계신다면 아마도 뭐 엔코더를 갖고 계실 겁니다. 이런 엔코더를 메인으로 두고 클라우드를 백업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리진은 저희 클라우드에 두고요. 모든 오리진 서비스는 다 멀티 에이지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리던던시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이 라이브 엔코더에서 이제 클라우드로 입술시킬 때 밴드위스가 많이 들거나 아니면 전용선에 대한 걱정이 있으시다면 아마도 네트워크 기반의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클라우드로 바로 백업 정도는 업로드 하시거나 아니면 DR 구축도 아주 손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비용 절감, 그리고 다양한 인제스트 팟, 글로벌하게 인제스트 팟이 뭐 여러 군데에서 라이브 입수가 들어온다면 클라우드로 사용하기 아주 좋습니다. 이제 폭스 스포츠가 제일 처음 라이브 서비스를 도입을 하셨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미디어 패키지를 이용해서 타임시프트 기능을 구현하고요, 로우 레이턴시 라이브 전송을 위해서 미디어 스토어를 사용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 둘 다 미디어 라이브 엔코딩 프로세스에서 멀티비트레이트로 엔코딩을 해서 오리진 서비스를 거쳐서 클라우드 본드를 태워서 서비스를 합니다. 역시 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연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원했고, 그리고 그걸 실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폭스 같은 경우는 타겟 광고를 하십니다. 스포츠 콘텐츠가 굉장히 프리미엄 콘텐츠이기 때문에 광고도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광고가 되게 중요한데, 타겟한 고객한테 다른 플레이리스트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오리진 서비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프라미스에 하시게 되면 아마도 수백 대의 오리진 서버가 필요하실 겁니다. 스케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각각의 유저가 각각의 다른 스트림을 받기 때문에 스케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저희 미디어 서비스를 쓰시면 스케일에 대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저희가 확장하고 자동으로 축소시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모네타이제이션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돈을 벌어야겠죠. 미디어 서비스를 해서 서버 사이드 광고 삽입을 설명드릴 텐데요. 기존에 2000년대 초반이라든지 뭐 2010년대 초반에는 2000년대 초반에는 사실 컨텐츠에다가 광고를 스티치해가지고 그냥 송출했었습니다. 2010년대 초반에서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광고가 대부분이었고요. 지금도 클라이언트 기반의 광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거의 문제점은 필터링이죠. 윈도우나 뭐 다른 어떤 디바이스에서 필터링이 아주 좋습니다. 클라이언트 쪽에서 들어오는 그런 유니캐스트로 들어오는 소스트를 필터링하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필터링이 안 되고 곧 광고주에게 큰 밸류를 주고 그 광고에 대해서 가치를 상승시키고 광고를 얼마나 받는지 알려면 서버 기간 광고를 하셔야 됩니다.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VOD가 됐건 라이브가 됐건 스태틱한 매니페스트, 저희 우리가 플레이리스트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오죠. 그 안에는 TS들이 쫙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의 인사이트는 미리 당연히 갖고 계셔야겠죠. 로그인 정보라든지 아니면 고객의 성향, 넷플릭스처럼 뭐 머신러닝을 통한 성향 파악을 해서 고객이 뭘 좋아하는지, 혹은 콘텐츠가 코카콜라 콘텐츠에 들어가 있으면 나가면서 코카콜라를 디텍트해가지고 코카콜라 광고를 넣는다든지, 그런 인사이트에 대한 메커니즘은 광고 서버에서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유저 정보도 갖고 계시고, 저희가 미디어 테일러가 받는 거는 이런 유저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 받아가지고 어떤 그 유저에 맞는 광고를 매핑을 해가지고 그 매니페스트를 조작해서 이 클라이언트는 같은 매니페스트, 같은 플레이리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광고인지 프로그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필터링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광고주한테 들어가는 밸류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광고를 하게 되면 사실은 프로그램과 광고와의 갭 같은 것들을 굉장히 커버하기 어렵습니다. 블랙 같은 게 들어가 삽입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서버 기반 광고는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향상시킨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뭐 저희 같은 아마존 그룹 내에 있긴 하지만 저희한테 고객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도 다른 벤더들이랑 경쟁을 해가지고 사업을 수주하고 있고요. 그래서 Thursday Night Football이라는
5천만 불짜리 경기입니다. 아마존 프라임이 5천만 불 내고 OTT, 미국 전역 전 세계에 OTT 스트리밍을 하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콘텐츠고요. 가장 많이 본 20개 중에 15개 콘텐츠입니다. 미국에서 작년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콘텐츠죠. 그래서 이 콘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버냐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기존의 엘레멘탈 클라우드를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스태틱한 매니페스트를 미디어테일이라고 봤고요. 광고에 대해서 광고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광고 서버를 활용해야 됩니다. 광고 서버가 하나가 아닙니다. 제가 들은 거는 광고 서버가 3개 정도 되고요.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광고 삽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광고 서버 프록시를 통해서 미디어 테일러와 인테그레이션을 하셨고요. 여기서 변경된 매니페스트가 타겟한 고객에게 정확하게 동시에 200만 명까지 지금 타겟 광고를 아마존 프라임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작년 사실 미디어 서비스가 런칭 되기 전부터 미디어 테일러라는 서비스를 사용하셨습니다. 베타 버전부터. 그래서 굉장히 200만 명한테 각각 다른 광고를 내보내거나 각각 다른 플레이리스트를 내보내기 때문에 오리진 서버의 그 스케일러빌리티가 상당히 중요하죠. 200만 명을 수용하려는 오리진 서비스를 온프라미스에서 구축하시려면 아마도 몇백 대의 오리진 서버가 있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지 않고 아주 성공적으로 광고 삽입을 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린 미디어 서비스에서 엔드투엔드 워크플로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일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IP 스트림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은 S3, IP 스트림은 미디어 라이브를 통해서 입수를 받고요. 그래서 람다를 호출해서 람다가 미디어 컨버트 API를 실행시키고요. 결과가 다시 미디어 스토어나 S3에 떨어뜨릴 수가 있고요. 떨어진 이벤트를 람다가 다시 받아가지고 다운스트림 프로세싱을 할 수가 레코그니션을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일련의 서비스를 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프리패키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DRM을 물론 오리진 서버에다가 연동을 시켜서 실시간 DRM을 할 수가 있고요. 떨어진 콘텐츠가 다시 QC라든지 아니면 테스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프로세스를 거칠 수가 있고, 그리고 라이브 같은 경우는 미디어 패키지를 거쳐서 미디어 테일러 광고 삽입 뭐 옵션이겠죠. 여러분들이 광고 삽입 프로세스가 있으면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광고 서버와 연동, 그리고 레코그니션, 렉스, 폴리 같은 저희 아마존의 AI 서비스들을 결합해서 자동 자막을 입히시거나 아니면 비디오에 대해서 메타데이터를 자동으로 태깅하시거나 그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양한 AWS 네이티브 서비스와 서버레스 기반으로 연동을 하셔 사용할 수 있고, 이 모든 게 다 서버레스 컴퓨팅입니다. 에이자일하게 여러분들이 일라스틱하게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모든 결과는 SNS를 통해서 뭐 DevOps 팀이라든지 아니면 관리자한테 전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미디어 워크플로우 시연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인터넷이 썩 좋지 않아서 제가 사실은 데모를 많이 레코딩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먼저 미디어에서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의 의미함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메타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보안이나 분석 같은 것들 때문에 이제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됩니다. 자동화된 메타데이터 태깅은 아마도 방송사라든지 콘텐츠 사업자라면 여러분들의 꿈일 겁니다. 콘텐츠를 20페타를 갖고 있는데 검색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다 쓸모없는데 사실은 가베지 데이터죠. 그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면. 그래서 되게 풍부한 메타데이터 태깅이 중요하고요. 프리사이즈한 메타데이터 태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한 이런 메타데이터 태깅 가지고 아마존의 엑스레이 서비스처럼 상용 DW를 사용해서 스크린을 터치했을 때 그 연예인 정보가 뭔지 아니면 이 자동차 회사가 어딘지 그 음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사용자 경험 개선이 될 거고요. 금지된 콘텐츠, 글로벌로 미디어 서비스를 하는데 금지된 콘텐츠, 아랍권에다가 뭐 다른 종교에 관련돼서
아니면 그 종교에 관련된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금지시킬 수 있는 그런 필터링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19금 콘텐츠라든지 그런 연령 제한이라든지 이런 콘텐츠에 대한 자동 분석이라든지 그런 것들, 보안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에서 머신러닝은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모바일과 더불어서 미디어 업계를 혁신하는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가 계속 돼갈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존 레코그니션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편집할 수 있는, 제가 말씀드린 편집은 프로덕션 레벨에서 크래프트 편집이 아닙니다. 러프컷 형태의 편집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미디어가 S3에 입수되면 레코그니션이 미디어에 대해서 메타데이터 태깅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사전에 레벨링 되고 그 머신러닝에서 러닝된 데이터들은 이미 서치 엔진에 갖고 인덱스로 갖고 있는 거고요. 유저는 그 인덱스를 검색을 하고 그 타임코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프레임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간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타임코드만 하고 미디어 컨버트에 부분적으로 이 타임코드를 API와 같이 실행을 시켜가지고 원하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다시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간단한 내용이고요. 뭐 저희가 브라우저를 실행하면 좋은데 인터넷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이제 만든 간단한 데모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레코그니션으로 이미 레벨링 된 데이터, 인덱스 된 데이터들을 갖고 있고요. 여기서 저희가 뭐 로봇이라는 것을 쳐서 검색을 하게 되면 로봇이 들어간 그런 것,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에 대해서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고요. 그래서 3초 정도가 로봇이 들어간 그림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파일에 대해서 만들고 싶으시면 크레이드 클립을 하시면 이런 결과가 얻어지고요. 여러분들이 뭐 아이폰으로 한번, 아이폰이나 이제 안드로이드 폰으로 찍으셔가지고 플레이백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프로덕션이 아니고 실험적인 저희 이제 템플릿을 말씀드린 거고요. 적용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하이라이트 에디팅입니다. 스포츠에서 하이라이트 에디팅 사실 뭐 다양한 장비를 사용해서 할 수가 있죠. 근데 외부로 스포츠 중계를 하거나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굉장히 용이하게 쓸 수가 있을 텐데요. 미디어 라이브로 S3의 뭐 MP4 파일을 입출시킵니다. 그리고 람다가 그런 이벤트를 받아서 레코그니션을 구동하고요. 그러면 메타데이터 태깅이 되겠죠. 어떤 프레임에 어떤 메타데이터, 라벨링된 메타데이터가 붙어있는지 아실 거고요. 이런 결과물을 다시 미디어 컨버트를 돌려서 원하는 프레임만 웹에다 포스팅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혹은 이런 각각의 파일들을 다 합쳐가지고 또 다른 하나의 하이라이트 편집이 가능하고. 그래서 간단한 예로 이렇습니다. 라이브가 들어오고요. 라이브에 이제 여러 가지 카메라 샷들이 있겠죠. 밑에 조그만 버튼들은 다 카메라 샷들입니다. 지난 샷, 다른 샷에 대해서 고를 수가 있고요. 액션에 대해 다른 팀의 액션에 대해서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메타데이터가 태깅돼서 라벨링되고 그 라벨링돼서 찾아진 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일이 계속 하이라이트를 찾으면서 편집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이 이런 활용이 가능합니다. 골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검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카메라 샷들에 대해서 인덱싱을 하고 인덱싱되어 있던 타임코드를 여러분들이 아실 테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편집이나 배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레코그니션 기능은 메타데이터 태깅을 하고 프레임의 메타데이터를 연결하는 일을 하는 거고요. 미디어 컨버트는 여러 가지 저런 하이라이트들이 여러 개 있다 그러면 인풋에 대해서 복수 인풋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풋에 따라서 인아웃 점을 받겠죠. 아까 말씀드린 레코그니션 비디오에서 타임스탬프가 태깅된 인아웃 점을 받을 거고요. 그 인아웃 점 여기다 입력하고 혹은 한 파일에서 여러 부분들을 여러 구간의 하이라이트가 있다면 그걸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JSON 포맷은 이렇고요. 스타트 타임 코드, 엔드 타임 코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파일의 위치 이런 JSON 포맷으로 API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UI로 하시지 않겠죠. UI는 뭐 처음 세팅을 위한 저희가 제공하는 콘솔에 제공하는 메뉴고요. 보통은
이런 API를 사용, JSON 포맷으로 여러분들 API를 실행하셔가지고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컨버터의 기능을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세 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점을 잡고요, 저희가 아웃점을 잡고 다음 파일에서 인점을 잡고요, 아웃점을 잡고 또 다른 파일에서 인점을 잡고 아웃점을 결정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이것들을 미디어 컨버터로 API로 소스와 그다음에 타임 코드 명의 타임 코드의 배리어블만 바꾸셔가지고 미디어 컨버터 하나로 no lines, no check out.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I'm afraid Brandon is a little tied up. Introducing the all-new Amazon Prime Instant Video. Massive move.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배포용으로 클라우드에 올리시게 되면 HLS라든지 다 프래그먼트된 그런 파일들이겠죠. 사실 보통의 넌리니어 편집기에서 이렇게 사실 편집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 S3나 스토리지의 특성상 블록 기반이 아닌 오브젝트 기반이기 때문에 뭐 파일 시스템을 다이렉트로 NLE에 대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간단한 러프컷 프로세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파일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배포를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뭐 한 파일에서 여러 구간을 추출해 가지고 원래 원본은 15초짜리인데 6초만 골라서 하이라이트 편집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그 편집 기능을 지원한다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오디오입니다. 오디오 더빙이라든지 오디오 자막 같은 것들이 콘텐츠 사업자들한테는 상당히 그 고민거리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오디오 다국어 캡션이라든지 더빙 같은 것들을 자동화할 수가 있고요. 번역을 해가지고 트랜슬레이트를 통해서 미디어 컨버터로 다시 번위를 한다든지 음성 추가 음성을 서비스를 폴리를 통해서 다시 음성 더빙을 해가지고 포스팅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자동화가 됩니다. 그래서 S3에서 콘텐츠를 트랜스크라이브를 돌려서 텍스트를 추출하고 JSON 포맷으로 추출된 텍스트를 SRT로 변경을 해서 미디어 컨버터에 번인을 하거나 아니면 타임 코드를 엠베드할 수가 있습니다. Alexa? Amazon's Alexa lost her voice this morning, causing a Alexa wave. Lost her voice. How's that? 그리고 마지막으로 CDN 비용 절감을 위해서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QVR이라는 저희 새로운 압축 기술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CBR입니다. 보통 OTT 스트리밍을 할 때 CBR로 하시죠. 6.6메가. 그리고 저희 QVR로 인코딩된 비트레이트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33% 정도의 최고 프로파일에 대해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밑에 프로파일은 76%까지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CDN 비용을 굉장히 많이 줄 수 있고 스토리지 코스트를 많이 줄 수가 있겠죠. 매진말로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계속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고객이 변하고 있다. 고객의 컨텐츠 사용 패턴이 변하고 있고요. 비즈니스가 변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다양한 온라인 컨텐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한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훌루, 그다음에 뭐 이런 아마존 프라임 같은 업체들이 비즈니스의 생태계를 바꾸고 있고요. 오퍼레이션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오퍼레이션 혁신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사용자한테 좀 더 고퀄리티의 어떤 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추세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클라우드의 베네피트를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나 서비스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AWS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혁신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찍으셔가지고 설문조사라든지 다음 저희가 서밋 2019년도를 위해서 피드백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 자료는 녹화돼서 저희 여러가지 포탈이라든지 SNS 사이트에 올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